공정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김동수입니다. 오늘 1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 10강 시간입니다. 자, 지금 취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취득세에서 그 세율 중에 사치성 재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요. 사치성 재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그 제목만 설명드렸는데, 이 사치성 재산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어요. 별골 5선주라고 했습니다. 별골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5선주 이렇게 기억하세요. 별골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러한 사치성 재산은요,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세율이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뭐, 농지를 사게 되면, 뭐 1000분의 28, 2.8%가 되겠고, 우리가 상가라든가 토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40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세율이 1000분의 40이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을 때 여기에 플러스 중과세율이 1000분의 20이죠. 중과세율이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입니다. 4배를 곱한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4% 아니겠어요? 여기에 중과세율이 1000분의 22%니까 2% 곱하기 4배. 그러면 8%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하면 몇 %입니까? 12%가 되겠죠. 순수한 취득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라든가 상가를 유상취득했을 때, 돈 주고 샀을 때 표준세율 4%. 그러나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게 되겠죠. 토지. 그러나 만약에 토지 중에서도 농지를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 농지는 전, 답, 과손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다면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8%죠. 2.8%. 만약에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또 2.3%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 배웠죠?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8% 플러스 중과세율 2%의 4배니까 8% 더하는 거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재에 117쪽에 나와 있죠. 거기 고급 오락장을 매매했다. 박스에 나와 있어요. 고급 오락장을 매매했다. 4% 플러스 중과세율 1000분의 22%의 4배니까 12%가 되겠고요. 제일 밑에 만약에 뭐 농지가 제일 위에 나왔죠. 농지를 샀다. 그럼 얼마입니까? 2.8%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이게 중과기준세율이에요. 2%의 4배니까 8%니까 더하니까 10.8%가 되겠죠.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 4배를 더한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별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그 고급주택 뭐 이 정도가 시험에 과거에 자주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별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장이라는 게 뭐예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유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입니다. 거기 나왔죠. 페이지 118쪽입니다. 별장이 나왔는데 거기 늘 상시 늘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줄쳐봐요. 휴양이나 피서라든가 놀이, 유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별장은 별장인데 농어촌 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휴양을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별장에서 제외되겠다. 그러면 창고란에 보시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주택에서 제외되려면 그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대지 면적이 말이죠. 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러니까 한 200평 이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곱하기 0.3025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368. 거의 198평, 약 2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읍면 지역에다가 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질 때는 반드시 200평 이내가 좋다.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물의 연면적. 여러분,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건축물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건축물 가액. 건축물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축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을 것.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서 군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군지역이 아닐 것.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그러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녹재권이 있고 또 성장관리권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보존권역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보존권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니까 국토개입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아닐 것.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닐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은 농어촌주택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겠다. 과거에 한 번 딱 출제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런 것만. 다시요. 별장인데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려면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하일 것,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이 아닐 것, 또 도시지역이 아닐 것, 또 허가구역이 아닐 것, 투기지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이러면 그 읍면적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프장이 되겠는데요. 뭐 골프장은 퍼블릭이 아니고요. 일반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정기홀이 되겠죠. 18홀이 되겠습니다. 거기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회원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그러나 젤룸 밑에 보니까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골프장입니다.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골프장은 처음에 골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할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그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은 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119쪽에 3번 보니까 고급 오락장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박장이라든가, 뭐 여러분 카지노 아시잖아요. 카지노, 유흥주점 영업장이라든가, 룸사롱 같은 게 되겠죠. 칸막이가 있는 룸사롱입니다. 특수 목욕장, 뭐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창고도 그냥 창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니까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고급 오락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선박이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은 고급 선박으로서 사치성 재산이 됩니다. 다만 실험실습용으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학교에서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되고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5번 별표시하시고 고급주택입니다. 과거에는 고급주택의 범위가 틀린 것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고급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입니다. 자, 고급주택에는 이제 먼저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거기. 그리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요. 단독주택으로서 말이죠. 건물의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 여기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죠. 주차장 면적 포함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들은 주차장 면적 제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 초과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합니다. 공시가격이죠. 6억 원 초과.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331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331 제곱미터 초과, 건물의 시가 표준의 9천만 원 초과, 개별주택가격 6억 원 초과.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으로서 대지 면적. 단독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이 662 초과입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시가 표준액 9천만 원 초과. 똑같아요.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2번, 대지면적 662 제곱미터 초과, 건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 662 초과, 9천만원 초과, 6억원 초과, 331 초과, 9천만원 초과, 6억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또 단독주택에서요,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적재하중 200kg 이하는 제외입니다. 200kg 이하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사람당 한 60kg에서 65kg 정도 되는데 세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거죠. 세 사람 정도 타고 물건 정도 실을 수 있는 건데 무게가 200kg 이하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적재하중 200kg 이하는 제외되는데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적재하중 200kg 초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시가표준액은 관계없고 이 건물가격이 얼마? 여기 단독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다시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단독주택으로서요. 단독주택으로서 수영장이 있는 겁니다.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단독주택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가 있다. 다시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에 67제곱미터면 약 20평인데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다면 이거는 금액 관계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 6억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수영장이 있다.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설명했고요.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되겠어요. 이때 공동주택은 일부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공용면적 포함하면 틀려요. 공용면적 제외. 여기 주차장면적 제외고 공용면적 제외입니다. 공용면적,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 면적 같은 거.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가 되겠고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리고 복층형 있죠? 아파트 그 상위층 뭐 24층하고 25층 복층형입니다.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다시요.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가
245제곱미터 초과가 되겠고,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입니다. 공동주택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역시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급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 4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뭐 서울하고 인천, 그리고 뭐 의정부, 밑에는 수원, 하남, 또 하남, 또 고양시까지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서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권 내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법인의 본점, 법인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때 이 사업,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중축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축하고 증축은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2.8%가 되겠습니다. 표준세율이. 그러면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그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을 말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축과 증축이 표준세율이 1000분의 28입니다. 2.8%죠.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0분의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몇 프로? 200, 100분의 200입니다. 100분의 200. 사치성 재산은 100분의 4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분의 200이니까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2%에 2배니까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6.8%가 되는 겁니다. 6.8%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신축과 증축을 말한다. 이때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8%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나왔죠.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은 사업용으로서 주최출 신축과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충학습 보니까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뭐냐? 부대시설용 부동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제외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사업만 목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부수적 아니겠습니까? 기숙사라든가 합숙소라든가 종업원들의 사택이라든가 연수시설 또 종업원들의 체육시설 또는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들의 병기구라든가 탄약권은 제외한다. 역시 제외해야지 포함한다 하면은 틀립니다. 제외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알아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시면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짓습니다. 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권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2쪽입니다.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권의 취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다. 무슨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플러스 증가기준세율 똑같아요. 6.8%.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거기 중과세 대상지역 나왔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다시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사업용 과세물권을 취득하는데 산업단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는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공법시간에 배우죠. 이런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그리고 유치지역입니다. 산업단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지역에 여러분 공업지역이라고 배웠죠.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배우셨죠 여러분?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산업단지와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건 원시취득이니까 얼마냐? 1000분의 28입니다. 2.8%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분의 20에 100분의 2배니까 4%가 되니까 2.8% 더하면 똑같이 얼마입니까? 6.8%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공장 신설 증설은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28입니다. 2.8%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200, 2배가 되니까 1000분의 22%에 2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8%와 4%를 더하니까 6.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범위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있잖아요. 공장 신설 증설했을 때 이 공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공장의 범위는 그 밑에 나왔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합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반드시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형 업종은 제외됩니다. 도시형 업종은 제외된다. 도시형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형 공장, 도시형 업종 공장은 제외된다. 뭐 도시에 연탄 공장 같은 거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정비 공장 같은 거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장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나왔습니다. 거기 도시형 공장 나왔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 증설한 공장으로서 역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인구의 유입으로 교통을 혼잡하게 하거나 공해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종으로서 역시 도시에 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업. 도시형 공장은 제외된다. 은행업, 유통산업, 의료,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 하나 지정된 공장을 말한다. 역시 뭐 인쇄공장이라든가 연탄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공장들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차량 정비공장 같은 거요.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공장 증설의 범위가 나옵니다. 공장의 증설은 기존 공장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거나 기존 공장의 20%가 증가되거나 기존 공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가 바로 증설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공장의 증설이란 기존 공장의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를 증설의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과세 대상 과세 물권 취득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중과세 대상 과세 물권은 뭐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면 공장의 토지 후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요. 공장 신설 증설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가 된다. 공장 신설 증설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가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취득세 중과세 되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저 129쪽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출제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129쪽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죠. 거기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되겠죠. 몇 개인가 나왔네요. 1번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별장은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법인에서 임원들이 사용하는 별장도 사치성에 들어갑니다. 골프장 들어가죠.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러나 골프 회원권은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 맞고요. 고급락장 맞고요. 4개가 되겠네요. 4개. 그리고 밑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후 본점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때 사업용 부동산 원시 취득이 한다고 그랬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에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100분의 200이 되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넘겨서 132쪽 보니까 부가징수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여러분들이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자지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됩니다. 거기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토세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취득세를 징수하겠죠. 자, 두 번째 납세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가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어디가 되느냐?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만약 여러분들이 강원도 강릉에 샀다 그러면 강원도의 강릉시에다가 신고 납부하겠죠. 차량은 어디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가 되겠고요. 기계 장비는 기계 건설 기계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항공기는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정지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선박은 선박 등록지. 임목은 소재지가 되겠고 강어권은 광구 소재지가 되겠고요.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가 되겠고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그 요트가 있는 소재지, 골프장이 있는 소재지가 되겠죠. 그러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물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납세 절차. 원칙은 여러분들이 취득 물건을 취득한 자가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즉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6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20% 가산세가 붙어서 과세관청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거기 135쪽에 나왔죠. 외외 보통 징수와 가산세가 있는데 넘겨면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액의 10%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역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붙게 되는데요.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총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별표시하세요. 중가산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에게 100분의 8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시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에게 100분의 80으로 해서 가산세를 물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면세점은 세금 내지 말라는 거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부가세라고 하죠.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부가세는
취득세 낼 때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붙느냐?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2%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2% 거기에 10%가 붙습니다. 만약에 1억이다. 1억에 2%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200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20만원이 붙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과세표준 곱하기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의 20%. 다시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을 곱해서 거기에 20%가 붙는다. 다시 합니다. 뭐 이렇게 이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실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농어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는 10%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20%가 붙는다.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다시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는 10%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20%가 붙는다. 그런데 어떻게 붙느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2% 곱한 금액에 10%가 되겠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에서 2% 뺀 금액에 20%가 붙는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4%예요. 4%. 응?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냐? 0.2%. 지방교육세는 0.4% 해가지고 4.6%가 붙는 거예요. 취득세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4%인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해서 4.6%가 붙는다.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득하시고 실무를 배우시면 되니까 이렇게 부동산 세법은요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한 공부하시고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는 다시 실무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 사치성 재산과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경우,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증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과세가 된다.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취득세 비과세도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기초 강의를 하고 다시 기초에서 부족했던 것은 또 중급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쭉 한번 끝까지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중요한 것들만 또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기출제 문제를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론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 문제를 또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